자, 눈코끼리 만져서 지금 눈코끼리 만져서 삼색채 2000개. 그러니까 타락축 1000개죠. 어, 타락축 1000개 만져서가 거기서 끝이 났어요. 프라마 껴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여기는 근데 눈코끼리가 약해가지고 지금 저는 철결이랑 주먹을 들고 왔지만 철결 주먹 없어도 깨요. 그냥 기궁만 넣어도 잡긴 잡아. 보시면은 잡죠. 얘들 안 하고 잡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지진차 돌아오게. 그 다음에 기궁으로도 그냥 한 방컷이 나서 한만컷이 나와서 굳이 이렇게 고스펙으로 안 들고 오셔도 됩니다. 피가 4000이에요 코끼리. 눈코끼리 체력이 4000이고 그래가지고 굳이 고스펙이 필요는 없다는 거. 그냥 기운 반자사로도 충분히 된다는 거. 요렇게 이번에 기궁만 보내볼까요? 이번엔 스탑하고 기궁 4마리만 오택당 찍어서 한번 잡아볼게요. 마지막 판은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딜이 딱 4천 넘게 딱 깔끔해 나와가지고 막 박히면 한 방이. 역시 기궁이야. 자, 요렇게 다 잡았고요. 지금 여기 눈코끼리 사냥하면서 나온 아이템들인데 좀 빼먹었어요. 분캐가 좀 빼먹어서 실제보다 수량이 좀 적은데 눈코끼리 스펙 좀 볼게요. 체력 4000, 마저 90, 타저 90 요렇게죠. 그래서 엄청 약한 몹이라서 기궁 반자사로만 해도 잡을 수가 있고 지금 주력 서버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꽤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 사냥하면서 돈을 얼마나 벌었냐 보여드리겠습니다. 눈코끼리 반자사 타락죽 1000개 요렇게 사냥했고요. 녹돌 1519개 1000개를 본캐한테 옮겼어요. 지금 500개 들고 있는데 1000개를 본캐한테 뺐기 때문에 1519개가 나왔고요. 한 개당 10만원. 그 다음에 피 묻은 상아, 피상아라고 하죠. 피상아 386개. 하나에 한 60만원 정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중급 정수 450만원 곱하기 24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기린 문양 조수비법 6만원. 6 곱하기 1.3 곱하기 320이고 그 다음에 고급 봉황조도 상대입니다. 이거 118개. 118 곱하기 1.3 곱하기 789,800원. 7898 789820 요렇게네요. 자, 요렇게 해서 다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녹색 전기의 돌 94,000원이네요. 피부는 상아 최저가 60만원입니다. 이게 그 한창 그 상아 대란 때 이게 100만원 넘었거든. 막 110만원까지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열받아. 내가 직접 했는데 이게 지금은 또 이제 인기가 상아 인기가 팍 떨어지니까 박살이 나가지고 110만원 갔다가 100만원 갔다가 뭐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60 됐어요. 이게 예전엔 15만원이었습니다. 피부는 상아 하나에 15만원 20만원에 걸려야 됐는데 시세가 5배 넘게 올랐다가 다시 이제 제자리 찾아가는 모습이고요. 피상에서 60으로 계산할게 일단. 그리고 중급 정수 지금 6전 체력가는 420인데 450에 제가 어제 몇 개 팔았더라? 한 2억 원치 팔았거든요. 그래서 450만원 잡을게요. 어제 450 팔았으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될 것 같고. 녹돌 1519개 곱하기 94,000원 1억 4,200만원. 피상아 60만원 곱하기 386개 해서 2억 3천 나왔고요. 중급정수 450만원 곱하기 24개 해서 1억 800만원 나왔습니다. 아,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 기린문양 주수비법 6개 곱하기 320개 곱하기 상재 1.3 해주면 2496만원 나왔고요. 고급 봉황조도 118개 곱하기 789,820원 곱하기 상재 1.3 해주면
1억 2천이 나오네요. 상재 수익 1억 4,611만 원. 육전 수익 4.8238억.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4.8238 플러스 1.4611을 합치면 총 수익 6.28억 나왔고요, 눈코끼리. 그 다음에 요거를 자 총 포만감 나누기 300 해주면 2680회 전투를 했으니까 요거를 요걸로 나눠주면 되겠죠? 클릭당 수익 23.4억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23.4억원이 아니고 24.4만원. 클릭당 수익은 23.4만원이 나왔고요. 그냥 썼었는데 20만원이 넘어가면은 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특별하게 투자가 필요 없이 귀국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해본다면 꽤 괜찮은 상태라고 할 수도 있겠다. 저렙대에 올만한 것 같아요. 고렙대는 굳이 올 필요 없을 것 같고 저처럼 막 주몽이랑 철계령까지 뽑아가지고 여기까지 올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경험치가 하나도 없어. 경험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거랑 생각을 해봤을 때 굳이 뭐 누에 두신 이런 데 가면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눈코끼리 반자사 수익 측정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클릭당 23억이라 꿀 상터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말하면 꿀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 게 왜냐하면은 어차피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 저 피상아 박살나면 여기 못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꿀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 것 같고 그냥 중간 단계? 스펙업을 하기 싫은 그러니까 내가 뭐 난 주문까지는 안 뽑을 건데 근데 뭐 어디 좀 갈 맞는 데 없나? 했을 때 뭐 피상화가 비싸면 이제 와볼 만한 그 정도 사양터인 것 같습니다. 여기 눈코끼리 반자사 수익 측정이었습니다.